내 피부에 꼭 맞는 선크림 선택법은 무엇일까요? 무기자차 또는 유기자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이고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입니다. 자외선 폭격의 계절인 여름이 성큼 다가온 지금 내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자외선 차단제와 유기자외선 차단제란? 무기자차는 피부에 그늘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내는 물리적 차단제이고 유기자차는 피부 속에 스며들어 자외선을 분해하는 화학적 차단제입니다. 무기자차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백탁현상이 단점이지만 유기자차는 백탁현상이 적고 매끈하게 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화학성분 함유량이 유기자차보다 적어 피부 자극이 덜하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유기자차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알레르기, 트러블, 눈시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유기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주성분이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다이옥사이드인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SPF와 PA는 무엇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땐 SPF와 PA 지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PF는 자외선 뒤에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2에서 50+로 표시합니다. SPF 50 이상은 50+로 표시하고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큽니다. PA는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1, +2, +3로 표시합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SPF 20에서 30, PA+1에서 +2를 야외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 PA+2에서 PA+3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자외선 B 차단 지수인 SPF가 높아질수록 차단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SPF 30 이상 정도면 순간적인 자외선은 99%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SPF를 50 이상으로 높이면 화학적 차단 성분이 많이 첨가되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F 30 정도의 선크림을 2,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피부에 더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는 화학적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F 30 선크림을 자주 덧바르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땐 물리적 차단 성분이 많이 든 제품을 사용하거나 모자, 햇빛 가리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